여보세요. 그 통역들 말이죠. 이 통역 부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어 통역 몇 번입니까? 이거 안내. 그 일본어 통역은 몇 번이에요? 아직 그거 확인해 보라고. 통역. 자, 여러분들 그 한국어 통역 1번이고요. 영어 통역이 2번입니다. 그리고 중국어 통역이 3번, 일본어 통역이 4번입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립니까? 한국어 채널 1, 영어 채널 2, 중국어 채널 3, 일본어 채널 4입니다. 괜찮습니까? 귀에 안 붙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큰 책자에 이 책자를 보시면은 제주 포럼 2012년이라고 하는 큰 책자에 31페이지 보시면 오늘 세션의 취지와 내용이라든가 그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오늘 제 2세션에서 얘기가 계속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울러 참고하시고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양력이라고 할까 이런 조그만 책자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된 시간이 다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통역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프로와 진행요원들도 지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하는 세계화 시대 새로운 동아시아 과학 역사 교육 과제라고 하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80분 정도인데요. 벌써 약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발표자들께서는 15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시간을 써서 일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시간이 되는 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에 제2세션으로 넘어가는데 제2세션에서도 제1세션에서 발제와 토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세션에 참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제1세션에서 어떤 얘기들이 발표가 되고 논의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을 해줄 제1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유용태 서울대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유용태 교수는 그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근현대 동아시아사 그리고 전근대 동아시아사까지 포함하는 책을 최근에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에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광저 타연의 중앙연구소 근대사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만 그분 양육에서 보듯이 동아시아의 지식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분이고 푸스에 대한 전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사 등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계신 분, 미야키 아키마사 선생님. 일본 지바대학 교수인데요. 미야키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근대사, 현대사 전공자이면서도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기도 합니다. 올해 3월 말에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는 지금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집필
분들의 경험을 들려주시면서 동아시아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안병우 교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병우 교수는 한신대학 교수님은 한국의 중세사가 전공입니다만 안 교수 역시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도입이 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대표 책임자입니다. 오랫동안 동아시아사 교과서 개발을 참여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식견에 맞는 것 같은 발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2012년 올 3월부터 고등학교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이 세션에서는 물론 교과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등에서 이 동아시아사 또는 동아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봐왔는가 등등의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해나가면서 과연 일국사라고 할까 자기 나라 역사를 뛰어넘는 어떠한 동아시아의 역사라고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번 제주 포럼의 큰 그 주제이기도 한 평화와 번영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것은 동아시아의 한정에서 봤을 때면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이라는 것을 과연 역사학 내지는 역사교육이 어떻게 필요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용태 교수께서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용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올 3월부터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동아시아사 과목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여기 소개한 대로 안병호 선생님께서 따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각기 최초의 동아시아사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그러니까 일반 독자를 상대로 한 책인데요. 이 책을 간략하게 비교하는 식으로 해서 동아시아사를 보는 한중의 세 나라의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2006년도에 양쥔, 짱나이허 이렇게 두 분이 편한 동아사라는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 간의 관계를 조공 책공 체제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일종의 지역사로 사실 있습니다. 2009년 일본에서 미타니 히로시 등이 편한 어른을 위한 근현대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사에 주력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2010년 하고 11년에 걸쳐서 저와 또 저의 동료 교수 두 명, 세 명이 같이 쓴 함께 있는 동아시아 근현대사라는 책이 두 권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린 중국의 동아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다룬 통사입니다. 그리고 미다니 히로시 등이 쓴 책은 근현대사 중에 19세기 편만 다루었고 20세기 편이 곧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쓴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17세기부터 20세기 말, 21세기 초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이 세 책이 다루는 시간적인 범위가 조금씩 달라서 이걸 전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겠고 그래서 저는 비교의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사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자국의 제국성을 성찰하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남의 나라의 제국성보다도 먼저 자국의 제국성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성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특히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자국이 일으켰거나 자국 군대가 참전한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했는지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미다니 히로시 등이 쓴 어른을 위한 근현대사 19세기 편을 보면 외교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를 다루었는데 그래서인지 영국과 미국은 물론 특히 러시아의 위협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영내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보다는 동아시아 각국과 이들 구미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가 더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일본 자국의 제국성을 성찰하려고 노력한 일을 몇 가지만 꼽아보면 다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근세 시기에 유구 왕국을 조선, 일본, 중국과 같은 비중으로 하나의 독립된 챕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종래 유구 처분이라고 해서 일본 국내 사무를 처리하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용어를 버리고 유국 경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것은 국가 간의 한일 합병하듯이 국가 간의 합병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만 사건 직후 대만의 그 생권을 가리켜서 청조에서 당시 하외지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당시 일본 정부는 유구가 일본에 속한 속지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해석하고 국제사회에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유구 경합 결과 유구는 일본의 식민지화되었다 하는 얘기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본이 만국공법 원리에 의거해서 우리 각국을 대하고 또 청조와 주변국 간의 종관관계를 부정하면서도 조선과 유구에 대해서는 천황이 국왕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영내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음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 1875년 강화도 사건은 일본 정부가 고의로 전투를 도발한 결과 일어났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조선 측이 고의로 발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종래의 일본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역사인식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자기성찰의 시각과 상반되는 논리 역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우선 근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성공 요인을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에서 구하는 일국사적인 역사인식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개국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가 제1장으로 배치되어 있고 당시 막부의 수상이었던 후타 마사요시가 1857년 자주적으로 개국을 결정했음을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명한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던 막부가 왜 타도되어야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있었던 제2차 아편전쟁과 평천국 봉기가 일본의 개국 결정에 미친 영향, 즉 동아시아 지역사적인 상호 연관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19세기 일본 제국의 조선에 대한 정책은 천국의 군비 증강과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직후에 있었던 정한운동도 강화도 조약으로 잠재워진 것으로 설명해서 조선에 대한 정벌 내지는 침략 의도는 이 조약 이후 사라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천국의 간섭이 강화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일본이 조선 정책을 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1905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에 개입하거나 조선의 외교권을 접수했다라고만 표현하지 침략했다거나 탈취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구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이는데 유구 병합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유구의 외교권을 회수했다라고 쓰고 있어서 마치 유구의 외교권이 원래 일본에게 있었는데 그걸 다시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서도 같은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북해도와 유구가 영토화, 일본의 영토화 되는 과정을 식민지화 과정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본의 제국화의 기점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본의 제국화는 청일전쟁 후 타이완을 지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만을 영유한 것은 일본이 부미열강과 똑같은 식민지 제국으로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명치 유신 이래 일본이 목표로 한 문명화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서 그것을 이룩해낸 일본인 자신의 자존심을 드높였다. 여기에 보이는 제국화는 곧 문명화라고 하는 역사인식을 인정하는 한 제국성에 대한 자기성찰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20세기 편이 출간되지 않아서 아직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역사인식과 논리를 전제하고서는 가령의 만주사변 이후의 일본 제국의 군사행동은 침략이라고 인정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쇼와 시기에 일본의 제국화는 침략이라고 인정하면서 메이지 시기 일본의 제국화는 문명화라고 설명하는 이 거대한 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국의 동아사가 자국의 제국성을 성찰하려고 노력한 예를 한두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의 동아사는 조공책봉체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조공책봉체제에 대한 설명에서 종래와는 조금 다른 변화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명청시대의 조공관계는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 안에서 일본, 조선, 베트남이 각기 자신을 하나의 중심으로 하는 복수의 조공체제를 형성해서 중층적인 환상구조를 만들어내었고 또 그 관계의 성격도 종래에는 정치적 성격이 위주였다면 명청 시기에는 경제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전쟁, 조선전쟁에 관한 부분인데요. 1950년부터 53년에 한국전쟁을 종래에는 한미원조전쟁이라고 불렀었죠. 그것은 미국과 남한의 침략을 전제로 한 용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이 전쟁의 명칭을 조선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미국을
침략자라고 규정하는 서술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두 가지는 중국 중심의 이론적 질서를 강조해온 제국의식과 그에 의거한 중국사 인식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자국 중심의 역사 인식은 이 책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가령 조공체제가 1874년부터 이제 붕괴됐는데, 그때까지는 동아시아가 평화 상태를 유지했다. 그런데 중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를 인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동아시아 전체가 전진의 걸음을 멈추어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열강으로부터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위협이 도래했을 때 중국은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종주국 지위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방기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전자는 17, 18세기 각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발전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또 후자는 청조가 왜 프랑스나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중국 중심주의는 18세기 이래 청조의 서부 개척을 비롯한 팽창 정책과 청일전쟁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몽골, 위구르, 티베트에 대한 권륭제의 정복 활동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발전을 유혹한 치적이고 또 청조의 성세로만 인식될 뿐입니다. 이는 같은 시기 러시아의 남하와 동진에 의한 영토 확장을 침략으로 규정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어서 양문운동으로 청조의 군사력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 결과 본부에 대한 청조의 직접 지배가 진행이 되었고 조선에 대한 속강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단지 러시아나 일본의 위협에 대한 대응적인 행동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일본의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의 조선 정책도 또 당시 청조의 조선 정책도 다 상대의 팽창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쓴 한국의 그 함께 있는 동아시아 근현대사하고 중국의 동아시아사가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서술했는가를 비교해봤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일본과 달리 제국 근대 이후 제국화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국의 제국성을 성찰한다고 할 때 한국의 베트남 파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비교해봤는데 한국의 함께 있는 동아시아 근현대사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냉정하게 그리고 성찰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여기서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의 재식민화 시도에 맞선 베트남인의 저항으로 시작되었고 프랑스가 패배한 후에 미국이 이를 대신함으로써 계속된 미국의 전쟁,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전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전쟁 특수를 향유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민간인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한국군의 작전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는 사건을 낳았고 그 피해자와 학살자 모두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한국의 한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민간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비로소 베트남 전쟁을 종래의 자유를 위한 전쟁, 자유를 위한 성전으로 간주하던 냉전 시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그것이 베트남인의 민족 해방 전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2001년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군의 행동에 대해서 베트남 국가주석에 대해 공식 사과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양국 간 역사 화해를 위한 출발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동아시아 사회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중국은 1965년부터 73년까지 연인원 32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그 숫자는 공교롭게도 한국에 파병한 숫자가 거의 같죠. 그러나 이 중국군의 파병 사실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베트남 전쟁을 1946년에서 56년 사이에 한국 민족 해방 전쟁 그리고 1962년부터 75년까지의 한미 구국 전쟁으로 나누어서 서술했고 따라서 프랑스와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분 있는 전쟁에 파병한 사실은 일체 항복하였는데 그와 달리 한국 전쟁에 대한 파병 사실은 또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내전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따라서 베트남의 민족 해방 전쟁에 비해서 중국의 파병 명분이 훨씬 적은데 한국에 대한 파병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베트남에 대한 파병 사실은 일체 항복해버린 차이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상 뭐 간단하게 하나의 그 작은 주제를 가지고 비교해봤습니다만 이 비교를 통해서도 한국, 중국, 일본 각국에서 종래의 자국사와는 다른 동아시아 지역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서술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국사에 비해서 일부 전진을 보여주는 예들이 확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이 동아시아 지역사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인식과 논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죠. 이렇게 제국성에 대한 자기 성찰의 정도는 이제 삼국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각국의 제국화의 경험에 반비례하고 민주화의 정도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아시아 서술에 반영된 역사인식의 차이는 결국 자국 내에서 여러 세력 간의 경쟁과 타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국의 제국성에 대한 성찰의 정도는 결국은 자국 안에서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과 그것을 통한 역사 인식이 자국 안에서 얼만큼 상호 토론을 거쳐서 타협과 소통에 이르는가 결국 자국사를 성찰하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병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의 발표의 요지라고 할까요? 가장 크게 정리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최근에 어른들을 상대로 한 소위 일반용 교양서술의 동아시아사 책들이 출간이 됐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상호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교의 관점은 자국의 제국성에 대한 성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제국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이 다른 나라와 벌인 전쟁,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봤습니다. 그 결과로 보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제국성에 대한 성찰은 각 나라에서 다 진전이 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지만 나라마다 온도의 차가 보입니다. 온도의 차가 보이는데 온도의 차에 보이는 배경으로서는 그 나라가 얼마만큼 이 제국성에 강하게 침투되어 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비례와 반비례하고 또 민주화의 경험에 따라 제국성에 대한 성찰은 정비례한다. 그렇게 보면 한국이 가장 그런 면에서는 제국성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앞서 있고 그 다음이 일본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다. 이러한 대단히 논쟁적인 그런 어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공교롭게 참석하신 분들이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독일 등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안병 선생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 선생님은 유용태 선생님과는 달리 올 3월부터 고등학교 교과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만들어진 경위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병호입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이번 학기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0년 12월이었습니다.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고등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첫 학기이기 때문에 이 교육의 성과나 반응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과목이 개설되었던 그 배경과 그 이후에 결정 이후의 준비 과정 그리고 교과서에 관한 약간의 설명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2001년도에 일본에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후드소샤를 통해서 교과서를 발간한 것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검정을 통과하고 일본의 중학교에서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채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한국 사회, 특히 역사 학교와 역사 교육계에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고요. 그에 더하여서 2002년부터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시작해서 한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사와 관련된 서술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고요. 이런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어떻게든지 좀 더 전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 들어서 동아시아에 더욱더 긴밀해지고 활발해지는 이 교육 그리고 실제는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반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역사 갈등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 일을 한국이 해보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각국 단위의 역사 교육에만 머무르는 것이 역사 갈등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사를 자랑하는 학생들부터 교육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올바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동아시아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두 종류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의 역사 교과서들이 대여섯 종류씩 출판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적게 출판이 되는 경우입니다.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교과서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게 되면 그 교과목에 관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2006년 12월부터 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갔고요. 개발된 교육과정은 공청회하고 교사들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서 2007년 2월달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책임자가 저였고요. 여기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를 이제 전공하는 교수들과 유럽의 역사 화해를 전공하는 교수 그리고 교사들이 참여를 했고 베트남 사역자도 참여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만들 때 첫 번째로 직면한 문제는 이 방대한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는 점이었습니다. 한중일 3개 역사를 차례차례 배우게 되는 삼국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동의를 했고요. 또 통사식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택한 방법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공통성이 있고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는 주요한 주제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5개 정도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인가,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동아시아사를 지역사로 볼 때 주요한 주제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것은 당연히 일국사의 관점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별로 구성을 하면서도 크게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크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해서 여섯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교육과정이 고시가 됐지만 교육과정만 가지고 교과서를 편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자료들은 대체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또 교육과정 해설서도 만들었고 동아시아사 관련 참고 자료집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도움을 받으면서 교과서가 서술되었는데 올해 동아시아사를 채택한 고등학교는 509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대략 한 7만 2천 명 정도가 선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전체로 보면 22% 정도가 채택을 했고 학생 수로 보면 한 10% 약간 넘는 학생들이 이제 채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교과서가 두 종류밖에 안 돼서 비교하기는 이제 간단한데요. 체제상으로 보면 체제상에 우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단원이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이제 중단원들을 설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중단원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교학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가 하나의 단원이 적은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설정하지 않은 중단원의 내용 요소는 평화를 지향한 노력이라고 하는 제5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중단원을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분산해서 서술되어 있어서 내용 요소 자체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체제상으로 볼 때 소단원을 설정했는가 하는 것은 두 교과서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교학사 교과서는 소단원을 설정하였고요.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는 소단원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교과서의 어떤 이제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단원을 이제 개설하고 소단원 아래 또 항목을 개설하고 하는 것은 항목의 그 서술 분량이 짧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이 짧아서 내용을 충분히 서술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설정하지 않은 이제 천재교육 교과서는 분량이 한 항목의 분량이 대체로 두 페이지 정도에서 호흡이 길고 학생이 읽기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주제 아래에서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전체적인 분량은 교학서 256쪽이고 천재교육이 287쪽이어서 한 30쪽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또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은 대담원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동아시아의 지도하고 연표를 다 같이 이제 연표를 이렇게 다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교학사는 연표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천재교육은 통합연표를 넣어서 큰 사건이 일어난 데를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 교과서 모두 이제 교육과정이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서술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중국, 일본하고 관련된 것을 보면 병자전쟁 한국사에서는 보통 병자호란 이렇게 부르는 사건인데 후금이 침략해서 그런 사건을 그 원인에 관해서 조선은 청의 친제 권한에 크게 반발했고 명중심의 중화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의 청화파가 청과의 형제관계 끊자고 주장을 했고 이제 청은 명과 거의 전쟁 결전을 앞두고 배후의 위협을 없애려고 조선을 다시 침략했다 이렇게 이제 서술한 교과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의 태도와 이것은 이제 조선의 태도와 청의 전략적 의도를 함께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조선의 친명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군신 관계를 거부하자 홍타이치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했다. 그래서 침략의 원인을 이제 조선의 태도에서만 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차이는 이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과서 그리고 동아시아사 교육이 좀 더 나은 형태로 되기 위해서 좀 봐야 될 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목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배경에서처럼 동아시아의 그 평화로운 미래 발전을 큰 하나의 그 과제로 설정을 하고 역사학이 또 역사 교육이 어떻게 거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동아시아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어 온 인간의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해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서 개선한 과목이라고 저희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 정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동아시아인이 성취한 문화의 공통성과 상관성을 탐구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그런 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가르치자 이렇게 이제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하고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이해하고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함으로써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역사적 사고를 신장시킨다 이런 교육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두 교과서 모두 그 서문에서 이제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목표를 잘 달성하려고 하면 먼저 교과서가 교육 목표에 충실하게 이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두 개의 교과서가 뭐 잘 만들어졌다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아시아사를 지역사로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을 이제 두 교과서 모두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 서술을 보면 각국 혹은 각 지역의 역사를 병렬적으로 서술한 느낌을 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나라별 혹은 지역별 서술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공통성이나 연관성 혹은 차별성을 명확히
서술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각국의 역사를 차례로 배우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또 한국사 중심으로 서술한 듯한 느낌을 이제 주는 것도 발견이 되고요. 또 동아시아사 교과서하고 한국사나 세계사, 한국에서 사용하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나 서술 내용이 이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교과서가 발간될 때 이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이 임진왜란을 임진전쟁, 정묘호란을 이제 정묘전쟁으로 표기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 정묘호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별 문제가 없었지요. 근데 지역사를 지향하는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전쟁, 정묘전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교과서 서술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수 용어를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이 교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노력이 계속돼야 합니다. 하나는 좋은 교재를 계속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수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사례로 보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책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동북아역사재단이 동아시아의 역사 세 권을 발간했는데 그것도 역시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자료집을 좀 더 개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연수는 이제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을 해서 2008년도 방학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까지 1,069명의 교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강사로서 이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새로운 과목의 개설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내용 전체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우선 동아시아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접해본다고 하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사 연수를 맞춤형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학에서 역사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동아시아사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뭐 유영태 교수님께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동아시아 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동아시아 사회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아직까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과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개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선 그리고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학계 연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병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표 중에 동북아 역사재단의 활동을 자주 언급해 주시고 그 공로를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이사장으로서 특별한 감사합니다. 안 선생님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가르친다. 그런데 그러한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배경에는 바로 2001년에 일본의 소위 신내셔널리즘, 네오내셔널리즘 색채에 강한 중학교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과서 문제가 이제는 자국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제화되고 연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생산적인 대응이라고 할까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것을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출연했다. 그리고 그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만드는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의 발전과 평화라고 하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고상한 그런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점은 있지만 선구적인 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도 꽤 있어서 예를 들면 국사 교과서의 서술과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서술에 역사 용어의 차이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임진전쟁이라고 동아시아에서 쓰지만 국사 교과서에서는 여기서는 임진왜란으로 되어 있고 정묘전쟁이라고 쓰지만 국사 교과서에는 정묘호란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는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 선생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출간되고 있는 동아시아사 교과서 두 권이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돌려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오신 미야케 아키마사 선생이 발제를 하겠습니다. 미야케 선생님은 일본에서 유수한 그 교과서 동경서적에서 발행하고 있는 일본사 A의 대표 집필자이기도 하고 벌써 한 11년 전부터 동아시아에서의 기업과 역사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발표한 것도 있고 토론에 참가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야케 선생 나름으로 역사 교과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동아시아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미야케 선생님. 네, 미야케 선생님. 고유 오신 분이 이제 지금 시대 다행입니다. 申し訳ないんですが、私は日本語で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後でまたこれちょっと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これがちょうど10年前からですかね、日本の高等学校の教科書で、ちゃんと文部科学省の検定を受けて教科書なんですが、10年前から外国人の日本研究者も一緒に書いてます。で、今年かなり大改定をやりまして、十何人だったかな、日本人が1、2、3、4、5、6、7人、外国人1、2、3、4、5、6、7、8、9、10人で、アメリカ、韓国、在日、ドイツ、中国、オーストラリア、それから、インド、モロッコというですね、かなりいろんな地域で、これについても後で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最初にですね、今日私、簡単なレジュメ、それも日本語で申し訳ございません。3点ほど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一つは韓国で東アジアシステムが始まったという、これを私はどう考えているか。それから2つ目にですね、一方、どうぞお願いします。これ、変えないと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途中で見て、ちょっと軌道見本ができなかったばっかりで、多くしかなくてですね、申し訳ないんですが、本当は参加されている皆さん方にと思ったんですが、ちょっと全部ないので、でもったら欲しいと思われる方は終わったのでお持ちください。2つ目はですね、先ほど国史っていうのが出ましたが、一方で東アジア史がありながら、韓国史とか中国史とか日本史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私はこれ、そろそろやめる方向で考えたらいいんではないかと思ったんですが、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少し述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最後にですね、そういっても、長い目で考えなきゃいけないことと、今考え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両方あるわけで、今ある枠組みの中で、それぞれ韓国の政府はいろいろなやっぱり考え方というか、それぞれの中にいろんな意見の人たちがいるわけで、でその中でやっぱりできることをどういうことを考えるかということ、それを3点目に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で最初にですね、韓国の中等教育で東アジアという科目が設定されることに、私は基本的にこれ賛成ですし、それから大変な努力をされているという、先生方非常に努力をされることに対して、心から敬意を表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私、ちょうど十数年前から、20年ぐらい前から、高校の教科書を書くようになりまして、で特にこの10年ちょっと外国の教科書で私が読めそうなものを日本で買ったり外国へ行った時に買ったりあと書いてる友人たちに送ってくれたりみたいなことでですね、少しずつ見てるんですが大雑把な言い方ですがいわゆるその古代から現代まで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という形でやるようなスタイルのものはやはり姿を消しつつあるとまでちょっと言えないんですが、東アジアは強いわけでありますが、で、現在の自国の領土、国益を中
心にしながらもう少し広い範囲で考える、あるいはその下宿ってその今人類の歴史みたいなものの中に自民族の問題を含めて考えていって、しかもその古代からずっと、我々何人はみたいな話がしないというのが、多いのではないか。それから比較的、近世ガールモダンから建国される地域では、そこから後の歴史ではなくてですね、そこに以前どういう人々が住んでいてどういう文化があ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書くようになっています。例えばこれアメリカ合衆国の教科書なんか典型ですけど、それからアジアでシンガポールの教科書、今日ちょっと持ってこようと思って忘れてしまったんですが、シンガポールはですね、やっぱり今のシンガポールの古代がどういう姿だったか、こういうことを入れてですね、それで、いろいろな経由で現在のシンガポールが形成され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形になって、そういう傾向があ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で、で、そういう状況になってくる中でですね、韓国で、ここでその東アジア史っていうのが始まったということは、これは非常に積極的に思っていた、私は考えます。です。で、ただ、同時に、東アジアっていうものをですね、あまり固定的に考えるのは適切で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私は考えます。どういうことかと言いますと、東アジアというか、東亜という地域概念自体が非常に政治的な性格を持っております。で、私が調べた範囲では、大体1880年代から90年代にかけて、日本の文部省内市は軍部がですね、東亜、東アジアという、もともとアジア東部というあたりから始まって、もちろん英語でファーイーストという、極東という地域概念がございますが、現在私どもが考える日本と朝鮮半島と中国、それから場合によってモンゴルとか南アジア、東南アジアですね、一部を含めて考える、そこを東亜というような形で考えるというのは日本で始まって、しかもそれ非常にその政治的な思惑の中で作られた概念です。ですから東アジアという地域設定は積極的なのはもちろん持っておりますが、これはやはり物を考える上での地域設定でありますから、組み替え可能なものとして考えていく、ある意味では地域の設定自身をフレキシブルにですね、やはり考えていくことが必要なんじゃないか。それはだから積極面と同時にそういうことを常に我々は意識しながらやっていかないとまずいのではないか。これは例えばヨーロッパっていうのがその EU の問題、いろいろ議論あり得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やはりそのヨーロッパはヨーロッパであるみたいな話になってきてしまうとですね、これやはり問題を持っている。ですから地域概念そのものを歴史の場所としてどうも設定するかというとですね、実態とそれから我々の見る視点というのはですね、そこはかなり慎重に組み替えがあり得るというような形で考えていくのが必要なんです。それが申し上げたいことの一点です。これはもちろんいやお前の考えは違ってるという議論できればと思います。それから2つ目ですね、先ほど日本史とか韓国史とか中国史、国史と呼ばれるようなもので、たまたま私3年前にドイツのハイデルベルク大学へ呼んでもらって、1社目から授業やってたんですけど、でそこでですね、歴史をそれは日本研究の大学に学部大学に学生たちなんですが、彼ら彼女らといっても、ドイツだけじゃなくてあちこちから来てるのがいるからいろいろなんですけども、その人たちと話してどういうふうに歴史を学んできたかっていうと、大体古代からドイツ主義みたいな話を学んでき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一つ、それからもう一つちょっとショックだったのはですね、日本であるいは韓国でももともと中国語なんでしょうけど、通史という言葉がございます。つまり、通す歴史、通史という。でこれがですね、要するに英語とかそういう言語には非常になりにくい。でこれはやっぱり明らかに中国由来の言葉 でこれがですね、古代から我々というような感覚をやっぱり育んでしま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の点に関してやはり通史というようなものから歴史というのにですね、もうちょっと広い歴史というのに置き換えていくことを必要なので、から最後、ちょっと時間がなくなったので最後3点目、相互協力に向けて現在の枠組みの中でも可能なことの関係ということで
これを見て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でこれは実は10年前に初めてやった時に日本の文部科学省とか当時の文部省というあたりかなり人持ちがありまして、東京石器っていう、この教科書を出している会社の社長が一筆書いて文部大臣宛てに文書を提出したりしたいようになったんですが、それはそれでもう終わりまして、今回はですね、あんまり文部科学省は、例えばそこにおられるチョン・ジャンさんも書い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も、一言も文句はつきませんでした。ビクター・ボジマンさんっていう神戸大学の方の原稿に沖縄のところについていろいろとあれがあったんですが、で多分これは今の枠組みの中でも相互にいろんなことが可能だろうと思うので、そういうことがやっぱ考えられていくべき短期の問題と長期の問題ということです。すいません、以上です。미역회 선생 감사합니다. 교과서 집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생생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각각 자국사 위주의 역사 교과서라든지 역사 교육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과목으로 해서 한국에서 하는 것과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정도로 간도 괜찮다. 이런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동아시아사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을 대단히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처럼 일관된 체제 하에서 교과서 쓰고 교육하는 것도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위 통사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자. 세 번째는 교과서 제작에 국제 협력이 가능하게 되지 않느냐. 자신이 쓴 이 일본사 교과서 A가 있습니다만, 이 책의 133페이지에는 저도 필자로 참가해서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자기 나라 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시대가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토론의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대만 중앙연구 판광재 선생님 한테 시바谢谢主席今天我们讨论的题目是近代东亚历史教育，那么我认为谈历史教育就应该要在非常丰富非常严谨的历史研究的基础上面才能够谈历史教育，因为如果我们研究历史的人不能够生产比较有意义的超越国族National History 的这样的一个历史研究的话呢，那么可能我们没有办法为教科书的编写提供一些有益的思考，所以呢，我自己就尝试着从一个近代以来东亚共同分享的一个观念呢，来提出一些报告。那我所提出的报告呢，大概就是说，从19世纪的1830年代以后，因为来自于西方的有关于世界历史跟地理，所谓的 global history and global geography， 以及国际法 international law 的一个知识呢，是在整个东亚世界，当然主要指的是中国、日本跟韩国呢，那么彼此之间呢，都出现了这样的一个共同的一个现象。那么以那个时候来自于西方的基督教传教士，还有中国、日本、韩国的知识分子呢，作为主要的核心，他们呢一共共同努力制作了一个我所谓的共同知识文本 （Common Text for Knowledge）。那么在这样的一个意义上面来讲呢，正因为有这些共同知识文本，所以东亚的知识人彼此之间能够沟通，能够交流，而这样的一个共同知识文本呢，也成为东亚世界这些读书人他们的一个共同的知识基础。举个例子来说，像是清朝的魏源他所编辑的《海国图志》，那么就是在当时影响很大的一本书。以朝鲜这里来说呢，像是开化思想的先驱朴圭寿，
他就认为海国图志是一本要了解外洋事不可不知，你要了解西方国家的事情一定要读的一本书，所以他的学生均允直于吉俊这些人呢都透过蒲圭寿呢而共同阅读了魏源的海国图志，又好比说 像是中国的另外一个读书人叫做徐继瑜，他完成了一本书叫做《银环志略》，那么这个书呢同样的影响也非常的大，这些书都成为那个时候的中国读书人、日本读书人、韩国读书人要了解 global history、 global geography， 了解世界历史、了解世界地理呢，他们一定要读的一个作品。 同时呢，在另外一方面，由基督教的传教士丁伟良，W.A.P. Martin， 他所翻译的一本书叫做《万国公法》，在1864年出版。那么这本书出版以后呢，同样的在中国、在日本、在韩国呢，也引起了非常大的回响。 所以我认为，正是因为有这些共同知识文本的一个存在，所以呢，在东亚世界里面，读书人大家共同阅读这些书，这些 common text for knowledge 呢，是他们共同阅读的一个作品，而对他们的思想呢，带来了许多的挑战，所以呢，让这些读书人对于自己国家的一个认知地图呢，产生了一个变化。 好比说，中国本来以为自己是世界的中心，所以叫做中国。现在才知道，中国其实不过是世界上许多国家当中的一个国家而已。所以说，在这个方面来讲呢，让这些知识文本让中国人的思想世界呢产生了一个变化，而且这些共同知识文本呢， 它还是具有实用意义的一种价值的一种知识。这种知识呢，以万国公法来说，大家彼此跟西方国家、跟帝国主义国家在进行交流互动的时候呢，都依据万国公法所提供的这样的一个 international law 的这样的一个概念呢进行交涉。那么在当时的中国、 在当时的中国的韩国以及日本之间呢，也同样的引用万国公法作为彼此往来的一个依据。所以说，在这方面来讲呢，我认为这一种共同知识文本呢，它不仅仅是一种知识而已，它同时是具有实用价值的。那么从这样的一个角度来说呢，我们可以想见，正是因为拥有这些共同知识文本，所以让这些东亚的读书人呢，能够透过这些共同知识文本，用来处理现实的世界的事物，而且以西方现代民族国家 （national state） 作为一个典范来推动各式各样的一个改革事业。那么当然，在19世纪结束之后呢，来自于日本这一方面的一个影响呢更大。 那么在日本这里呢，也生产了许多的共同知识文本，而对于整个20世纪的东亚世界的思想呢，又产生了不同的一个变化。好比说 J.S. Mill 英国的思想家，他的名著《On Liberty》， 我们就可以看到，他同时有中文的译本，同时有日文的译本。那么在这一方面来讲呢，我们可以说 J.S. Mill 的《On Liberty》 是20世纪的东亚读书人他们拥有的共同知识文本，所以我认为，就是说透过这样一种比较系统的一个角度，这种共同知识文本的一个角度，让我们来理解近代东亚世界的一个变化，这是不是一个可以值得我们努力的一个方向呢？我觉得从这个角度上来讲， 我们要理解近代东亚世界，那么可以找到一些共同的观念，找到一些共同的知识文本，来作为我们研究的一个对象，来观察这些共同知识文本在每一个国家产生的不同影响。那么这样子，我们对于近代东亚世界的一个认识呢，可能会有进一步的以及另外一个角度的一个理解。
那么，作为一个来自台湾的学者，以下的一简单的介绍一下在台湾对于东亚的一个情况。首先，在台湾这里来讲呢，不像在日本以及韩国，我们的历史系呢，基本上就是历史系，并没有像韩国跟日本分成国史系、东亚史系以及西亚世界史。 这三个不同的一个科学的学科体制，在台湾呢，历史系呢主要分成两大部分，那么一个就是中国史，一个是世界史，在中国史部分呢，又一个是传统的中国史以及现在的台湾史也成为一个流行，所以说从这种体制的角度来讲呢。 在台湾对于东亚的一个认识呢，并不如像在韩国、像在日本有这样的一个清楚的一个界定。那么这个是在目前台湾呢需要再进一步努力的地方。目前在台湾唯一有一个东亚为名称的一个学系呢，是在台湾师范大学的东亚学系。那这个系呢，它基本上是希望研究东亚呢。 作为一个主要的一个对象，但是这个系目前创系呢，才不到。